아, 이거 거의 광고 사진. 뭐예요? 돈이 얼마죠? 오늘은 성수동에서 가장 핫한 식당 능동 미나리에 왔습니다. 일단 저는 미나리를 먹어본 적이 많이 없거든요. 많이 없는데 만 32세 첫 미나리 도전기 가서 먹어보겠습니다. 미나리 곰탕은 미나리가 들어가는 곰탕입니다. 네. 이거 우리 엠다 급식. 와, 너. 급식 곰탕. 제대로인데? 여기다 딱 먹을 만큼만. 이 수주하고 이거 자체가 완전 한국스럽네요. 너무 좋아요, 저. 오, 달아가 있네. Can I get some like 후추? 아, 에이, 일단 한 입 먹고 나서 해야죠. 뭐 하시는 거예요? 나 간 보고. 택배식 엄마 같아. 저 근데 원래 안 이랬거든요? 나이 들어서 그런 거 봐요. 말 안 듣는 금쪽이 지금. 금쪽이 맛이 안 나. 오케이. 오! 굿. 얘네가 광고 해주고 했으면 내가 매번 매산이니까 향이 너무 좋네요 이렇게 깨지마 맛없으면 바로 역시 한국의 미나리 나는 바로 그냥 맛없으면 다리 떨고 있는데요? 다리를 갑자기 덜덜덜 떠는데 전 일단 향을 못 먹어요 아예 아 맛있네 이거 나는 바로 그냥 맛없으면 나 괜찮은데 미나리? 와 미나리가 이렇게 향이 쎘구나 전 살면서 처음 먹어봤어요 나 솔직히 말해서 고사리랑 좀 헷갈림 응? 고사리 맛있잖아요 고사리는 아예 다른 거 아닌가? 그럼 과일 색부터 갈색 아니에요? 입맛이 확 바뀌고 있어요 아, 완전히 지금 큰 누나가 어? 잼미냥을 데리고 진짜 정말 좋은 거니까 먹어서 그냥 곰탕 먹다니까 진짜 그 미나리 먹자 해가지고 진짜 미나리 듬뿍 Cheers 너무 좋다 근데 미나리 원래 이파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얘는 줄기만 넣은 거죠 지금? 줄기만 잘라 난 위에다가 고수처럼 미나리 이렇게 막 얹어서 주는 줄 알았는데 차라리 이렇게 하니까 먹기 쉽고 좋은데? 이렇게 저희 유튜브가 올라가고 나서 스테이시는 능동 미나리 광고 모델이 되고 저는 블랙리스트가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걸 뭘 찍어요 선생님 지금 저 역광 어때요? 오 안 보이죠? 얼굴 잘 모르 그냥 찍는 거의 뭐 스테이시 얼굴 다 날아가서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아니 얘 좀 쪼그려 앉아 다리가 스쿼트 때문에 괜찮네요 청출 어람 청어람 그런데 여기 스쿼트 어렵습니다 지금은 성수동의 다이버추라고 그 유명한 2m 추러스를 먹으러 왔습니다 근데 왜 이름이 다이버추예요?
여기 보세요, 여기. Dive into you, by two. 아~ 너에게 다이브 하겠다. 일단 오케이, 오케이. 한번 먹어볼게요. 가격이 좀 비싸긴 한데, 양이 많으니까. 근데 엄청 신기하니까, 그래도 일단. 한번 약간, experience. Experience. 귀엽네, 근데 되게 약간, 미국 다이닝 스타일? 어. 먹을 수도 초콜릿 수프. 근데 초콜릿이야. 응, 이거 먹어야 돼. 초콜릿 수프? 아, 애프터눈 티. 아, 저는 나 이거 먹겠어요. 오늘 약간 세이브하고. The Little Mermaid Cotton Candy Cure. 오히려 좋아. 아, 이름을 되게 예쁘게 지으셨네. 그리고 저희가 오히려 오고 이것 때문에 온 거 아니에요? 그럼 얘는 무조건 넣어야겠죠? 와, 초콜릿 냄새 대박. 여기 앉았는데도 카카오 냄새 나요. 한 달을 못 했는데. 잠깐. 잠시만. 나 다음 화장 시간 있다, 이거. 어차피 집에 나이프랑 포크는 세트판이 있으시네. 우와. 생각보다 좀 약간 징그러워. 너무 큰데. 아니 근데 생각보다 더 크다 진짜. 사진은 별로 안 예쁘게 영상 봤을 때는 저 정도 먹을 수 있지 않나 싶었는데 직접 보니까 너무 예쁘다. 자, 그래서 나는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생각보다 되게 바삭하다. 맛있어요? 이빨 시려서 그랬어. 아 근데 이거 딱 씹을 때부터 엄청 바삭하네. 기름 많이 썼나 보다. 맛있어요. 진짜. 오, 맛있어요. 진짜 근데 우리가 생각한 추로스랑 좀 달라요. 어? 왜? 아! 한국 추로스 아니야. 약간 그 놀이공원 추로스가 아니라 리얼 추로스. 약간 좀 달라요. 맞아, 맞아. 먹어봐요. 뭐 드셔보세요. 맛있던데 이거. 미나리 먹을 때랑 괜찮이 다르네. 저는 한국 미나리를 사랑합니다. 손으로 뜯어 먹어야 되나? 어, 아이스크림이 아이스크림에다가 오레오 쿠키 크러쉬 한 거. 어. 그리고 프로도스하고 페블. 이거 어디에 잘라야 돼요? 드셔보세요. 좋아요. 진짜 뜨려고 하면 다 녹긴 해요. 어. 가져갈 수가 없는데. 어? 제가 이가 시려서 아이스크림도 못 먹겠는데. 맛있는데? 무슨 맛이야? 이거? 무슨 일이고? 레몬 파란색. 어? 그 쭈쭈버드의 파란색 있잖아요. 아, 뽕짜. 어, 그 맛이죠. 어. 응, 레몬소다 맛. 그러니까 여기서 색깔 예쁘게 케이크 만들면은 사람들 많이 살 것 같은데, 생일 케이크 그런 걸로. 아이스크림 케이크 대신. 맛있다. 필요한 만큼 스테이시가 다 하고. 뭐, 맛있다. 근데 이거 딱 그냥 그거 프렌치 핫 초콜릿? 프랑스 핫 초콜릿. 프랑스까지. 나 안 먹어봤어. 잘 몰라. 가서 먹어봤던 루브르 앞에서 보면서. 약간 먹어보면서 나는 약간 이거는 베트보다 약간 레스틱 페이스. 저는 파리는 잘 고급지네. 되게 막 고급지네요. 파리는 잘 몰라. 한국에서 루브르가 유명해요. 제티가 유명해요. 한국가 좋아요. 한국어 맞죠? 제티 한국어. 몰라. 한국어 맞겠지? 나 어디 건지는 몰라. 내 스틱은 아닌가 하는데 제티는. 솔직히 우리 학교 다닐 때 뭐 했어 안 했어요? 학교 갈 때 제티 하나 사고 가서 우유 타먹으면 했어 안 했어요? 그게 권력이죠. 그러니까 그거 뺏는 게 권력이었지. 좋아. 아, 제티가 봐줘. 난 갖다 주는 쪽이었어. 맛있게. 맛있게 잘 먹었니, 친구들. 네, 여기서 찍어줘야 될 것 같은데.
예쁘네. 아, 이런 거 좋아, 이런 거 좋아, 이런 거. 좋았어, 좋았어. 이런 거. 어때? 봤어? 봤어요? 봤군요.